한동훈 대표 측의 거취 압박을 받던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이 이틀간의 침묵 시비 끝에 결국 사퇴를 했습니다. 전당대회 이후 다시 고개를 들던 친윤, 친한계 갈등 과연 봉합이 될 수 있을지 정다혜 기자가 전합니다. 한동훈 대표 측의 일괄 사퇴 요구 하루 만에 침묵을 지키던 정점식 의원이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했습니다. 우리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사퇴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. 1년 임기가 정해진 당대표의 면직권이 없는 자리지만 당의 화합을 위해 결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사퇴는 하지만 한 대표 측의 그간 거취 압박에 대해선 불편함을 드러낸 걸로 해석됐습니다.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서 친윤계 한 명이 사라지며 한 대표로선 친한계 인사로 과반을 채울 수 있게 됐습니다. 한 대표는 이르면 내일 후임 정책위의장을 인선하며 새 지도부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.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되고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달라는 지난 전당대회에서의 당신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. 이번 사태가 뇌관이 되어 다시 불거지던 친윤, 친한계 갈등은 일단 확전은 피한 모습입니다. 친윤계 일각에선 반발이 나오기도 했는데 대통령실은 당대표가 판단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. 하지만 새 정책위의장 임명엔 의원총회 추인이 필요하고 원내 다수는 아직 친윤계인 만큼 계파 간 긴장 수위는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.